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6월입니다. 술 가져와. 술. 네, 진행하시죠. 예. 네, 기대하고 기대하던 또 당첨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세 분에게 이 3D 빛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그 댓글이 많이 안 달렸어요. 빛 준다고 해서. 아, 그래요? 이건 너무 아니냐고. 5월 달 이벤트 보겠습니다. 22명한테 댓글이 달렸는데 이벤트 해가지고 22개 너무한 거 같아요. 네, 힘내서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22분 뽑기를 하겠습니다. 뽑아주시죠. 네, 뽑기 10번 나왔습니다. 또 뽑으시죠. 1번 나왔습니다. 1번 한 번 더. 18번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번, 1번, 18번. 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축하드립니다. 당첨됐습니다를 남기겠습니다. 이벤트 발표는 이렇게 해서 예, 축하드립니다. 어색하지만 축하드리면 예, 빛 당첨되는 거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사장님 다음번에 이벤트가 또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이건가요? 네, 지난번에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다시 한번 추첨을 통해서 네, 요 바리깡을 미니 바리깡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인가요? 네, 이번에 한 분입니다. 많은 분들 네. 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을 남기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이 클리퍼를 선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선생님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빠지겠습니다. 아, 이달의 선보의 가인은 양날 티닝입니다. 아, 사실 많은 분들이 양날 티닝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 티닝은 걸리거나 뜯기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예전에도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선보였던 가인데 그 티닝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온 가입니다. 아, 포인트 것도 되고요. 아, 자업으로 써도 전혀 뜯기지가 않습니다. 아, 간략하게나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발이 있죠? 예.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자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잘라도 되고 그 다음에 돌려서 잘라도 되고 포인트 컷도 됩니다. 이렇게 포인트 컷으로 해도 전혀 뜯기지가 않습니다. 예, 예, 좌우로 예,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또 이렇게 예, 뒷포인트도 되고 예, 방향에 관계없이 전혀 뜯기지 않는 그런 티닝입니다. 네. 아, 가격은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또 관심 있게 보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 이 티닝은 안 써봐가지고. 어, 이거 양쪽 다 할 수 있나요? 네, 양쪽 다 해야 되는데 전혀 뜯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날이 이게 예를 들면 이날 이게 잘리는 날이고 이게 받쳐지는 날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잘랐을 때와 이렇게 잘랐을 때 예를 들면 그 뭐라고 그러죠? 자국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자르면 안쪽이 나가고 예. 이렇게 자르면 네, 위에가 나가고 예. 그렇죠. 그 티닝에서 이걸 잘 모르시는 후배들이 많더라고요. 커트를 하면 이렇게 잘리는 면과 그 받쳐지는 면이 있는데 이렇게 잘랐을 때는 위에서 잘리고 이렇게 잘렸을 때는 안에서 잘리고 그렇죠. 뭐 이런 게 다 가위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꼭 아시고 사용하시는 게 티닝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티닝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왜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가격은? 예. 아... 직접 연락을 주시면은 예. 저는 좀 이거 목소리도 듣고 싶고 예. 좀 별론데 이거 선생님. 아 그래요? 가격을 좀 말씀해 주는 게 좋죠. 이번엔 비밀로. 아, 그럼 가격, 예. 가격은 그럼. 예, 이거 삐 예.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 세 분에 한해서만 드리겠습니다. 예. 가격은, 예, 가격은 비밀입니다. 예, 우리 예. 사장님의 오늘 그, 뭐 전략인가요, 이번? 예, 이번엔 전략입니다. 예, 전략. 연락 좀 주세요. 예.
목소리는 듣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상품을 지금 매달 이렇게 후원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가위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추천되신 분들은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시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